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삼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또 옥탑에서 먹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옥탑에서 먹방하는 비중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먹을 라면은요. 생면 식감 매운맛인데요. 요거는 또 뭐 주바라기님께서 저번에 세트로 보내주셨던 것 중에 남아있는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요걸 해서 4개, 한 세트에 4개거든요.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면 요거 생면 식감. 근데 요게 생면이라서 그런지 좀 작아. 라면이 좀 작은데, 자, 일단은 라면을 끓일 때 제가 팁을 드릴게요. 꿀팁. 라면을 끓일 때 꿀팁은, 일단은 이거 매운 분말 수프, 이거를 먼저 넣어줘야 돼요. 이거를 먼저 넣어줌으로써 끓는 점을 올린다고. 끓는 점을 올려서 면이 탱글탱글하게 해주는 거죠. 야,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수프 냄새만 맡아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먹방을 많이 해서 아는데, 이 라면 맛있는 라면이네. 대신 스프 향이 날아간다고? 아, 그렇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겠지. 그게 바로 인생 사는, 이치 아닙니까?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제가 방송을 함으로써 주변에,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해서 친구들을 잃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 저는 여러분들만 있으면 돼요. 감성 팔아버리죠? 라면 끓이면서. 오케이. 4분 30초 동안 끓여야 되거든요. 이 라면 맛없다고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저번에 돈코츠 라면 먹을 때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라면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라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튀기죠. 이것도 넣어야 돼. 야, 근데 지금 불이 시원찮다. 돈코츠 라면 저는 맛있던데요. 자, 이거 수프, 건더기 수프 넣어줍니다. 이걸로 육수를 뽑는 거죠. 야, 육수를 뽑으려면 미리 넣었어야지. 육수 뽑고 뭐 끓는 점이 어떻고 다 헛소리지. 그냥 라면이지. 아, 근데 제가 정말 바보 같은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이거 주바라기님께서, 팬분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어. 근데 어디 유튜브 메시지를 어저께 우연찮게 읽었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디입니다. 이번에 생면 식감에서 신제품, 어디서 생면 식감이라는 신제품이 나와서, 이거를 테스트해줄 유튜버를 구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주고, 라면은 우리가 주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협찬 메시지가 왔는데, 그거가 6달 전에 왔더라고요. 예. 미안해요, 못 봤어요. 그 메시지가 온지 못 봤어요. 제가 유튜브 메시지를 볼 줄 몰라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이 새끼는 뭐 협찬 안 받는 BJ인가 보네. 먹고 살만한가 봐. 콧대만 높아져가지고 자식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메시지를 이제 읽는 법을 아니까 유튜브 메시지를 통해서도 협찬 문의 좀 많이 해주세요. 아프리카TV 지금 협찬 문의 3개 4개 와있는데 제가 이거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연락을 못 드렸었거든요. 이쪽에 나갔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S9 플러스 2년 약정이 끝나서 요거 폰을 새로 바꿔서 내일 바로 또 스폰 문의 오신 분들한테 바로 연락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4개 정도 스폰이 또 와있거든요, 지금. 와, 라면 맛있겠노? 라면 뿐다고 아니야. 이거 딱 4분 30초 동안 딱 했어. 자, 요거는 여기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느낌 알죠? 감성, 저 배경충, 감성충입니다. 라면은 앞접시는 여기다 올려놓은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와, 일단은 물이, 이게 겉면이라서 그런지 어떤 분께서 겉면이라서 물 안 많다 했는데 물이 좀 짜박짜박하게 됐어요. 물을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도. 라면 하나도 안 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맛없다 하는 사람 누구야? 맛있는데? 근데 조금 맵네. 제가 뭐 열라면이나 이런 거 먹어도 안 맵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헛기침이 나올 정도로 좀 매운데요, 이거? 왜냐면 제가 매운 걸 잘 먹기 때문에 뭐 있게 뭐 매워봐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항상 매운 걸 먹는데 이건 좀 맵노? 생면 식감 매운맛. 생면 식감 매운맛이요 이거. 맛있는데 근데 면이 확실히 튀기지 않고 바람에 말려서 그런지는 개뿔이고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면 차이를 모르겠어요. 뭐 무슨 튀기지 않고 바람에 말려서 뭐 건강하다 그러는데, 건강은 하겠는데 먹는 데 있어서 무슨 차이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근데 차이를 모르면 좋은 거 아니야? 튀긴 거랑 맛이 거의 비슷하면 솔직히 뭐 건강한 게 더 낫잖아. 근데 라면이 건강하겠나? 라면 수프 이렇게 막 MSG 많이 들어가는데. 아 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 하시면 안 돼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 하면 취소되거든요. 구독 취소. 즐겨찾기 취소. 아니요, 본명 두영입니다, 두영이. 제 본명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이제 제 사촌동생으로 추정되는 친구들이 와서 혹시 아버지 팔남매신가요? 막 이렇게 막 떠보고 막 그러더라고. 이제 내 본명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숨기지도 않았지만. 자, 이제 두영이를 아는 많은 수많은 또 저의 친구들 유튜브를 보면서 긴가 민가 얘가 두영인가 흥삼인가 긴가 민가 했던 우리 친구들 와서 시원하게 팬클럽 가입 좀 해줘. 아 생면 식감 매운맛 이거 맛있는데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 이거 약간 제가 진짜 웬만큼 매워야지 맵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약간 좀 매운 느낌이 살짝 나네요. 혹시 팔남매 아닌가요? 바로 드립 쳐버리네. 이게 제가 면은 좀 얇고 물은 많아서 솔직히 싱거울까봐 걱정했는데 겉면이라서 확실히 그게 없네요, 여러분들. 물이 약간 짜박짜박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야경이 좋다, 홍콩급 야경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홍삼이 또 해외 먹방, 해외여행 방송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홍콩에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홍콩 막 저기 스카이라운지 막 이런데 사시는 큰손 형님 계시면은 야 홍삼아 홍콩에 와서 먹방 한번 해라, 내가 뒤는 다 봐줄게 하시는 형님 있으면 유튜브 아프리카TV 연락 좀 주세요. 이제 메이저라고? 에이 뭐. 뭐야 지금 왜 800명이나 봐? 아 송구님 식사기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도 고마워요. 뭐고 이거? 와 근데 내가 이래서 좀 자괴감 들어. 솔직히 막 이상한 거 막 만들어 먹잖아? 막 500명도 안 보거든요? 나 라면 먹어보면 300명 봐. 그렇다고 800명 봐. 그렇다고 근데 계속 라면 먹방하면 재미가 없잖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은 1800번째 팬가입. 나 모태목님 또 1800번째 팬클럽 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 팬가입 해주셨는데 뭐 뭐 특별한 그건 없고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아, 소주협회 회장님께서 우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소주협회 회장님이시면 소주 스폰 해주시면은 술 먹방 온팡지기 한번 하겠습니다. 에. 어, 야경 먹으면서 맥주 먹방 해도 좋죠, 여기. 여기는 사실, 사랑하는, 뭐, 애인이나, 와이프, 아, 솔직히 결혼하고 여기 살긴 좀 그렇고. 사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그래. 여자친구가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오는 것도 좀 오바긴 한데.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기 딱 평상에 앉아서 딱 삼겹살 구워 먹고 2차로 딱 노가리에 딱 맥주 한잔 하시면서 한강 딱 보면서 야, 저거는 호남선일까? 경부선일까? 이러면서 맞추기 내기하고 코레일 들어가서 딱 보고 야, 이거 호남선이었다. 10,000원 내놔라. 이러면서.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좋습니다. 좋아요. 생길까? 여자친구? 결혼할 수 있을까? 여기 우리 집이에요. 저희 집. 325만원. 어저께 전기세 9천원 포함해서 25만 9천원 보냈습니다. 굉장히 개이득이죠. 근데 난 솔직히 조금 의문인 게, 제가 겨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도 전기세 9,000원. 부산에 일주일 갔다 와도 전기세 9,000원. 태국에 10일, 베트남 태국 10일 갔다 와도 전기세 9,000원. 광주, 전주를 갔다 와도 9,000원. 왜냐면은 저번 달에는 제가 베트남, 태국에서 10일 동안 없었거든요. 30일 중에 3분의 1로 원래 줄어서 6,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냥 부르는 게 갑인 것 같은 느낌이. 아, 여름에는 근데 전기세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여름에도 9,000원이면 개이득. 에어컨 있거든요. 옥탑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 에어컨 있는데, 전 그거 하면 내가 봤을 때 10만원 막 이래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계란 안 넣었으면. 뭐야, 누구야? 옥탑방에 막 이렇게 사생팬들 찾아올까봐 요즘에 겁난데, 요즘에 NG도 때문에. 집이 이래 노출되고 해갖고. 누군데? 뭐 소녀가 꽃다발 들고 왔나? 뭔데? 인기척이 살짝 아니겠지. 저희 집에 이렇게 막 올라올 수 있긴 한데 집에 진짜 야구 빠따 알루미늄 빠따 있거든요. 저 음해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저 죽이려면은 적어도 반병신들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진짜로. 저 몸무게 110kg에 저 죽이시려면은 저도 진짜 방어 엄청 할 거거든요. 저 그것이 알고 싶다 많이 봐가지고 아는데 여기에 막 팔에 방어 흔 남기면서 오지게 반격할 거니까 오지 마세요 진짜로. 싸우기 싫어요 여러분들이랑.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데 내 방에 고프로로 몰래 액자 뒤에 이렇게 숨겨놨어. 24시간 촬영 중이야. 경찰이 그거 발견하면 너희 바로 안전범죄 없어. 나 우리 집에 소니 캠코더 고프로 그리고 저기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 다 막 사방에 지금 사각지대 없어 우리 집에. 이 좁은 집에. 너 바로 경찰에 잡혀. 진짜 오지마. 내가 방송 장비 중이라서 장비가 몇 개인 줄 알아? 오지 마라. 다 말해준다고? 근데 말을 왜 많이 하면서 먹냐면 라면 4개 제가 입 다물고 먹잖아요. 이거 10분 컷도 안 돼요, 여러분들. 방송 분량이 너무 안 나와. 사실 10분 컷에서 라면 4개 먹을 거면
유튜브 녹화 따로 해서 찍어서 올리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둘을 치면서 채팅창 소통하면서 이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말 많다 하지 마시고. 여기 또 내가 라면 맛있게 먹는 팁 하나 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면을 너무 다 먹으면 안 돼. 면을 여기 살짝 남겨놓고 밥 말아 먹었을 때 요 면이랑 같이 퍼 먹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근데 팁이야, 개팁. 진짜 이런 거 살짝 있어야 돼. 어차피 다 아는 거라고. 그래? 나만 아는 건 줄 알았네. 김치 여기 있어. 잠시만. 요거 꼬다리 요렇게 해서 딱 해서 입에 털어놓을 때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꿀맛. 야, 이 쓰레기 새끼야. 방송 준비 이따구로 할래? 숟가락을 안 들고 왔잖아. 들고 오면 되지 뭐. 밥 가져왔어. 식은 밥. 무조건 식은 밥 말아야 돼. 이렇게 약간 떡져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말아야 돼, 진짜로. 와. 개꿀 맛이겠네,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를 덩어리 젓는 게, 이게 너무 부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해서 말아 먹어야 돼. 약간 국물에 담가 먹듯이. 자, 이제 밥 말아놓은 거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서서 먹을게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음식 잘 보이게 하려고 저는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먹방이라고 하면 음식이 잘 보이고, 여러분들한테 음식이 잘 보이고, 먹는 모습이 잘 보여야 되잖아. 근데 내 편하자고 이거를 밥상을 낮추고, 여기 낮춰놓고, 깔아놓고 먹으면, 방송이 아니라 지 혼자 식사하는 거죠. 제가 좀 소화 안 되고 힘들더라도 서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개꿀맛. 김치 넣고 내야겠다. 와, 꿀맛, 꿀맛. 이거 뒤에 보이는 다리가 한강대교예요, 여러분들. 김치 다 먹었노. 자, 김치 다 먹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우리 집에서 김치 공장을 크게 한다. 우리 이모가 홍진영이다. 나 홍진경, 홍진영이래. 홍진경이다 하시는 분 있으면 김치 스폰 받아서 김치찌개 해먹고, 김치 전골 해먹고, 김치 전 해먹고, 그 다음에 뭐 김치 뭐 라면 해먹고 막 엄청 많이 잘 먹을게요. 김치 스폰 연락주세요. 진짜 식은 밥에 밥 말아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맨날 햇반 돌려서 뜨거운 거 말아 먹었었는데 역시 밥은 식은 밥이야. 이게 여러분들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약간 높아요, 이게. 앉아서 먹으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서 다 질질 흘리거든요. 저는 뭐 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라면은 거의 다 좋아하지 않나, 우리나라 사람들? 목이나 아직 없어.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내일부터도 당장 재밌는 먹방 많이 하니까 다시 오시기 편하게 추천해 놓으면은 다시 찾아오시는 길이 편하거든요. 유튜브 구독도 마찬가지고. 아, 옥탑에 딴 거 없어. 삼겹살 먹고 라면 먹고 할 때가 제일 맛있어. 잠시만. 개소름. 이거 있는데요? 감자가, 아, 이거, 마늘 잘라놓은 거 있는데? 와, 디테일하노, 이라면. 마늘 다진 것도 이거에 있나봐. 제가 넣은 거 아니거든요? 마늘 슬라이스. 아니, 이거 좀 잘 보이게 해서 먹으려고요. 에이, 먹방 하는데. 자꾸 헬기 지나다니, 너. 시끄럽게. 야, 김치는 너무 많이 꺼내지 않았냐? 그럼 다시 넣으면 되지. 비록 라면 4개밖에 안 먹었지만 제 모든 텐션을 올려서 방송했습니다, 여러분들. 1닭 1등 요미 감사합니다. 송구님 고마워요. 밥 먹는데 왜 땀이 나냐면, 저 같은 경우는 4개를 먹더라도, 아니면 라면 1개를 먹더라도,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먹방에서 라면 4개 끓여서 먹으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라면 막 1개 먹던 시절에는 라면 4개 끓이면 와 라면 4개나 먹는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게 되는데, 요즘에 라면 4개 먹으면 먹방 기본이 4개 5개야. 라면 4개로 시청자 이렇게 막 800분 이렇게 보게 쉽지 않아. 아, 지자랑이고요. 그래서 저는 4개를 먹더라도 완전 진짜 몰입해가지고, 뭐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면, 내일 당장 전쟁이 나서 밥을 못 먹는다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라면이다 생각하고 라면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땀이 뻘뻘 나요. 자, 여러분들, 생면 식감 매운맛, 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맛있다 맛없다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운 걸 좋아해서 그런지 맛있네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내주신 주바라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음식 이렇게 또 소중하게 먹방으로 많이 활용을 하니까요. 보내주실 분들은 유튜브 아프리카TV에 연락 좀 주시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